이런 가운데 김건희 여사는 네덜란드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뒤 벌써 한 달 넘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도 윤석열 대통령은 혼자서 동계청소년 올림픽이 열리는 강원도 강릉을 찾았습니다. 이어서 배양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계청소년 올림픽 개막에 맞춰 강원도 강릉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역 대학생들을 만났습니다. 대통령님의 강릉 방문 소감 말씀을 듣겠습니다. 되게 딱딱하다는데. 빨리 먹읍시다. 이어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을 만나 이번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강원도 방문에 김건희 여사는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세계 잼버리 대회 개회식에 윤 대통령과 나란히 참석했던 것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김 여사는 지난해 7월엔 홀로 강릉을 찾기로 했습니다. 맛있는데요? 이렇게 먹으니까? 지난달 15일 네덜란드 국빈 방문에서 돌아온 이후론 한 달 넘게 공식 일정이 없습니다. 명품백 수수 의혹과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논란 등이 불거진 상황에서 리스크 관리에 나선 걸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가 언제 공식 행보를 재개할지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다만 여당에서도 김건희 리스크를 지적하고 있는 만큼 총선이 다가올수록 김 여사에 대한 해명 압박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룸 앵커 한민용입니다. 오늘도 JTBC 뉴스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뉴스의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